일부 조사 기관에서는 비교를 해봤을 때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50% 이상 당뇨병이 덜 발생했다고 해요. 혈당이 최대 5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혈당 스파이크를 좀 줄여줄 수 있으면서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견과류를 적당히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당뇨병 조절에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뇨탈출 넘버입니다. 당뇨는 식이요법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당뇨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되고 있는 거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건데, 우리 당뇨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당연하겠지만 식단일 텐데, 식단을 걱정하는 이유는 식후 혈당이 걱정돼서죠. 근데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당화혈색소 수치나 그때그때 혈당 수치만 보려고 식후를 조절을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췌장의 피로도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식후를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당뇨인들은 췌장이 굉장히 지쳐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에도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생기면서 식후가 꾸준하게 높으면 아무래도 인슐린 분비량이 더 많아지니까 계속해서 췌장의 피로도가 쌓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당뇨인들은 일반인보다 췌장을 좀 아껴 써야 되는 게 있잖아요. 최대한 건강하게 오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수십 년 이상 쓰려면 아무래도 조금씩 아껴 써야 되는 게 맞겠죠. 식후를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 식후 운동, 거꾸로 식사법, 천천히 먹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오늘 설명드릴 건 식사 전에 챙겨 먹으면 식후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보통 식사 30분 전에 미리 섭취를 하고 식사를 하면 식후 혈당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식초를 넣은 샐러드입니다. 샐러드에 들어가는 채소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든 좋아하는 채소들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먹으면 좋은데, 이 채소는 식이섬유 함량이 많죠. 식이섬유는 사람의 소화 효소로는 소화가 되지 않는 성분이라서 많이 먹어도 대부분 인슐린 분비를 급격하게 자극하지 않거나 살이 찌지 않아서 좋은 재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당뇨 환자들이 식전에 식초를 먹으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식초만 먹기에는 위에 부담도 될 수 있으니까 샐러드에 식초를 버무려서 먹으면 부담도 좀 줄일 수 있으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대략 30분 정도 전에 먹고 식사를 하면 포만감도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도 줄일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파프리카, 양배추, 케일 이런 질기고 식감 있는 채소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잎채소 종류의 샐러드도 맛있기는 한데, 식초나 올리브유 이런 것들을 좀 버무리면은 얇은 것들은 좀 젖으면서 개인적으로 흙냄새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두께감 있는 채소들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먹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삶은 달걀 또는 우유. 달걀은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도 직접적으로 인슐린을 크게 자극하지는 않아요. 일부 조사 기관에서는 매일 한 개의 달걀을 섭취한 사람과 섭취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를 해봤을 때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50% 이상 당뇨병이 덜 발생했다고 해요. 그리고 식전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식후 2시간 혈당이 최대 5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혈당 스파이크를 좀 줄여줄 수 있으면서 충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잖아요. 단백질은 근육은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육 자체만으로도 혈중 포도당을 흡수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니까 단백질은 필수 영양소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 성분은 소화 흡수가 굉장히 느리게 되는데, 특히 단백질 성분이 높으면 높은 우유일수록 더 천천히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식전 포만감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으면서 과식을 좀 방지할 수 있겠죠. 되도록이면 지방 함량이 좀 낮은 저지방 우유나 당분 함량이 좀 적은 걸로 선택을 하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좋은 불포화 지방산들이죠. 지방 또한 소화 흡수를 늦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캐슈넛 이런 견과류들이 있을 텐데,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견과류를 적당히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당뇨병 조절에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견과류는 칼로리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많이 먹기보다는 그냥 한 번에 10알 미만으로 섭취를 해주면은 그것만으로도 포만감이 어느 정도 생기면서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세계 5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죠. 단백질 함량도 높고 혈당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탄수화물 비중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맛있습니다. 각종 칼슘과 비타민도 너무 풍부해서 포만감을 유지하고 체중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식전에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조금씩 넣어서 30분 전에 에피타이저를 미리 먹고 식사를 하면은 식후 혈당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요거트나 김치, 나또 이런 발효식품에서 발견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혈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식후 혈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전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추천드려봤습니다. 이제 가끔 먹고 싶은 음식들이 있을 때 식후가 너무 걱정이라고 하면은 식후 운동을 좀 더 늘릴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은 미리 좀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식전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미리 섭취한 다음에 먹으면은 좋아하는 음식도 과식을 방지하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그때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더 가까운 소통을 원하신다면 오픈 채팅방 많이 참여해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